진짜 우리 무당처럼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겪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기는 합니다. 박효진 씨는 벌전들이 굉장히 강한 집이라 자손들이 먼저 앞을 한 명도 아닌 두 명 이렇게 죽었다라고 전 알고 있거든요. 좀 달아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앞길을 열어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 집에 벌전 분명히 있습니다. 어른들이 몰라서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이분은 음악의 번호가 나오네요. 근데 이분 집안도 사실상 평범한 집안은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이제 그 어린 나이에 이제 부모 일을 도우면서 진짜 우리 무당처럼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겪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기는 합니다. 박효진 씨는. 근데 사람 우리 영이 맑아야 신도 받는 거고 신 받아놔서 우리들이 이제 때를 묻은 거죠. 신이 때를 묻은 게 아니라 인간이 우리가 이제 성장하면서 때가 묻는 건데 이 집은 분명히 신의 기운은 강한 사람 집안입니다. 이 숫자 번호도 그렇고 벌전들이 굉장히 강한 집이라 자손들이 먼저 앞을 한 명도 아닌 두 명 이렇게 죽었다라고 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서진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동생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동생도 사실상 여동생도 조금 위험합니다. 이 건강적으로나. 근데 이제 신의 풍파 엄마하고 아빠는 살았지만 진짜 손 하나 안 다치고 암 걸리고 막 이런 풍파가 엄청나게 많은 집안이기 때문에 이거를 노래로 자기가 이제 애안이 담겨 있고 이렇게 풀고 신명을 풀고 살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누구지 영탁 씨라든지 이제 이런 분처럼 이제 신들 이 집안에도 신을 모셔야 되는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수미 아줌마처럼 모셔놓고 이렇게 내 활동을 하듯이 여기는 1년에 한 번씩 자기 신명을 놀아드리고 신을 모셔야 자기도 이제 더 이상 서름 없이 가고 그 다음에 한 순간에 꼬꾸라지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자꾸 올라오지만은 이제 이분은 슛 들어가기 전에는 되게 소심하고 혼이 하나 좀 나가는 기운으로도 보여져요. MC를 하거나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완전 극과 극인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집에는 신바람이 엄청나게 강하게 불었다. 근데 지금 이제 내가 풀어먹고 살다 보니까 괜찮다. 하지만은 내가 안 다치고 이제 더 이상 죽는 사람이 없으려고 하면은 신한테 어찌됐든 의지도 해야 되고 이제 이 뭐라 해야 되지 풀고 사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집안에 효전씨라도 무당이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원래는 태어날 자손이 아닌데 또 태어나는 사주거든요. 진짜 이렇게 자식 앞을 가르고 살기는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서진 씨도 제가 봤을 때 몸을 좀 많이 다친다. 이렇게 신이 움직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이 이 집에는 분명히 신이 있다. 신의 벌전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이는데 저는 박서진 씨도 이렇게 활동을 되게 자기가 돈의 한이 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공연을 하고 다니지만은 저는 큰 사고수가 한번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때 자기가 진짜 활동을 못할 정도로 다칠 수 있는 기운이 있습니다. 저는 내년에 그렇게 사고수가 들어오는데 그러기 전에 이런 분들은 진짜 한번 해야 됩니다. 진짜 구술해서 내가 악기를 막아서 가야지 아니면 갑니다. 크게 사고가 일어나서 이렇게 왜냐면은 진짜 완전 키로수가 장난 아니게 뛰잖아요. 인기가 많을수록 근데 내년에 그런 사고수가 저는 강하게 들어온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 쪽으로 풀면은 신병이 좀 있는 집안이다. 신의 벌전도 좀 있는 집안이다. 그래서 신을 조금 보세요. 좀 달아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앞길을 열어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 내년을 진짜 무진장 조심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무당이라 해서 무당이 신병이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려오면서 이제 우리도 진적구슬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 하잖아요. 신을 새 신병도 모시고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때면 되고 살아가지만은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집안의 전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그래서 저희는 총대를 맸잖아요. 근데 저희도 그러면 음악가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걸 했겠죠. 근데 총대를 매야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야 된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면 신병의 자기 집안의 신병들을 매년 해마다 놀아주시거나 이런 방법을 또 찾으셔야 됩니다. 이분은 분명히 그런 쪽의 기운이 분명히 강하게 있는 집안입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워낙 무지하고 그냥 먹고 살 게 없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이 있고 더 이상 우리가 잃을 게 뭐가 있느냐고 하지만 남아있는 자식이 그래도 세 명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 집도 짓고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안 보이는 세 개의 문제들도 해결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해결이 안 되면 있죠. 왜냐면은 우리가 뭐 고정적인 팬들이야 있긴야 하겠지만은 새로운 사람들은 계속 올라오고 골수 팬이 있기는 하지만 자기가 문제가 생겨서 성대 결절이 온다거나 아니면 사고수 때문에 활동 못하는 상황들이 왔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진적 고수하면서 항상 신령님들한테 기도하면서 사는 이유가 우리한테 어떤 일이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통틀어서 빌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수는 해서 땜은 되고 있지만 돈을 그만큼 벌어준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자기 동생 걱정하는 마음, 뭐 부모님 걱정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게 순간적으로 또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쪽으로 조금 안다라고 하면 누구라도 조금 풀어서 이렇게 가기를 저는 이렇게 말해 주기를 원합니다. 왜냐면은 너무나 맑기도 한 사람이라서 영이 맑잖아요. 그리고 심성도 착하고 그래서 신이 가만히 놔두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신의 볼전 분명히 있습니다. 어른들이 몰라서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